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문화예술계도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을 이용해 그린 작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인사에서 열린 유형재 서예가의 일생일념 연화전을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진흙에서 피는 연꽃. 간결한 구도는 잡념을 떨쳐내 선정의 운치를 만듭니다. 연꽃은 예로부터 행운과 건강, 다산 등을 상징해 귀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꽃과 열매가 동시에 자라는 특성에 업과 한생을 순환하는 불교의 윤회 사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난 17일 해인사 성보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 해인사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 주지 현흥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과 사부대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예가 유형재 선생의 일생일념 연화전이 개최됐습니다. 이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의 꽃이기도 하지만은 그 천연 상정이라 더러운 곳에서도 깨끗하게 피어나는 오탁 악세 속에서도 맑게 그 꽃을 피운다고 하는, 저는 요번에 좀 뭔가 색다른 연꽃 작품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색을 좀 화려하게 한번 연애의 그 사실상에 가까운 색을 한번 내보자 하는 그런 그 색채를 표현하는데, 이번 전시는 18년 만에 열리는 평산 유형재 선생의 초대 개인전으로 연꽃을 소재로 한 작품 47점과 금리 반야신경 1점, 묵서 반야신경 1점 등 총 49점이 선보였습니다. 평산 유형재 선생의 그림은 선화에 가까운 그런 간결함과 또 선정에 가까운 그런 깊은 운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작품 속에서 깊은 그런 그 불심을 얻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 선생의 구양 순체는 국내 1인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일타 대종사의 사적비를 일자 삼배하며 써내려가 깊은 불심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고부람 극락문, 비로전 주련, 해인사 성보박물관 한글 현판에 휘호를 써 해인사와 인연은 더욱 각별합니다. 더러운 곳에서 피어나 맑은 향기로 세상을 정화하는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의기소침한 이때 신심이 지친 불자와 탐방객에게 청량한 전시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